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변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주인공이 마들렌 과자를 이렇게 먹다가 과거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들렌의 향기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 것이죠. 여기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가 바로 마들렌 효과인데요. 이것은 후각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 한켠에 웅크리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곧 기억의 최고의 단서가 된다는 말이죠. 요즘 기억력이 감퇴하는 연령대가 점점 빨라진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즉 그러니까 시각을 쓰고 또 청각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감각이 바로 이 시각과 청각에 집중되어서 후각을 많이 쓰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기억력 감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냄새라는 것은요, 기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자신만의 냄새, 자신만의 향기가 있다고 하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잘 기억나게 하고 싶다면 그것의 가장 좋은 매개는요, 바로 자신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매개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 이 고린도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머물렀던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바로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소식은 사실 너무나도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었고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은 미혹을 당했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문화들로 교회가 얼룩져 있었으면서 또 심지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이, 이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 바울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급박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2차 방문인 이른바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표를 보면서 시기로 한번 이렇게 보았죠. 이 고통스러운 방문이라는 수식어처럼요, 바울은 이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편지인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죠, 이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되죠. 바로 그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정 어린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그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의 편에 들려보내서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보내게 된 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돌아오는 소식을 학수고대하며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출발지가 어딘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출발지가 바로 에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당시의 상황,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곳에서 은세공업을 하고 있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서 소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요, 이 에베소를 떠난 이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먼저 보내놓은 아까 이야기한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한 답장, 이 고린도 교회에서 돌려오는 그런 소식, 이 소식을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듣기를 약속을 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 어려운 상황과는 달리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굉장히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헌신된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저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된, 그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고 원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정말 그들 가운데에 영적인 열매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있었던 그 드로아를 떠나서 바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마케도니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약속이 어그러진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 마음에 바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이고, 또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디도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디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배웠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출발은 했지만 계속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 바울은 목회자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바울은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 버가라는 곳에서 바로 이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정비한 후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절대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중심적이었던 바울과 사람 중심적인 바나바의 충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랬던 바울이 지금 드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가를 버리고 가는 선택이 아니라 마가를 함께 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사명과 사람 가운데 이전에 사명을 택했었다면 바울은 이제는 사람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명보다 계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우선되는 것은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은 무엇인가?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명,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본질이고 계명이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계명도 없이 그저 사명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실족해 있는 한 영혼, 복음에서 벗어나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발길을 옮긴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성도의 아픔을 간과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닫힌 빗장이 풀리게 될 때 우리는 무턱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식으로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바로 이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릇이고 그 사랑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우리는 그릇으로, 통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사명보다 앞서는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 바울의 편치 않았던 마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부분은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누게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성도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승리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매일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항상 이기셨습니까? 항상 승리하는 사람으로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가난한 몫으로 살아가셨으며 그분은 권력자들에게 모함과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모진 고통과 또 모진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아무런 말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매일 이깁니까? 매일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매일 져야 하고 매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 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승리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은 바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매질 속에서 죽어 가셨지만, 결국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믿는 모든 자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동일한 승리, 결국에 승리가 보장된 삶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항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승리를 맛보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항상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조건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성도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감사의 조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했습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죠.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성도의 삶을 정의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모든 장소에서, 바로 이 공간적 개념에서 성도의 삶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장소라는 것은요,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알미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미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헌혈을 가서요, 이 생명 나눔의 기적에 동참을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뿌듯함을 깨닫게 됐다기보다 느끼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이 헌혈의 집을 이제 갔는데요, 그 간호사님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진을 하시면서 또 헌혈 이 맥박 그 뭐죠? 그 혈압이죠. 혈압도 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요새 온누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사실 온누리 교회의 어떤 한 또 지체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막 간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다는 얘기를 근한 세 번을 넘게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앎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제가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 나누지 못하고 또 생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을, 바로 그 앎을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백성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규례와 법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요셉의 삶은 평생토록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법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남다른 계략과 또 술책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대로 그 앎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지혜와 통찰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지혜와 통찰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냄새로 나타낼 수 있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앎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앎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디서나 바라게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유오디아는 좋은 향기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양면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향기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고 결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인생 가운데 같이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게으른데 성실함의 결과가 그 인생 가운데 같이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향기가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된 인생이 되지만 허황된 향기를 쫓아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명확성, 진리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는 삶 가운데에 가득히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그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요 그날 하루는 그 향수가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다음 날이 되면 향수는 다 날아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수를 뿌려서 나는 향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루 향기롭게 바라는 그런 향수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냄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를 통해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향기로운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너무나도 아픈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은 좀처럼 향기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너무나도 역겹고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이 냄새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향기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향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가 퍼지는 곳마다 향기로운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겨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향기 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